말씀을 드린 대로 불타는 토론맨 결승전은 총 4,000점 만점입니다. 그 중에서 이곳 현장에서 무대를 직접 보신 연예인 대표단 그리고 국민 대표단 여러분들이 주신 점수가 총점의 30%인 1,200점 배정됐고요. 총점의 20%인 800점은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총점의 절반 50%에 해당하는 2,000점이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투표에 걸려 있습니다. 자,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준결승에 1차 적용을 한 이후에 리셋을 시켰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최종 1위가 탄생하는 다음 주 생방송 전날 자정까지의 집계 결과를 저희가 점수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승 1차전에 보내주신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총수가 190만 건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190만을 넘겼습니다. 자, 정확한 투표수와 이중 유효 투표수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를 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불타는 트롯맨을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승 1차전에는 결승전 총점 4,000점 중에서 1,800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장 대표단 점수로 800점, 그리고 실시간 문자 투표로 1,000점을 배정했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도착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190만여 표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간 사람이 1,000점 만점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2위부터는 1위 득표수 대비 본인 득표수를 비율로 환산해서 배점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1,000점 곱하기 1등의 득표수분의 본인의 득표수가 점수로 반영이 되겠습니다.